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김민현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출근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출근을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최고의 대표는 출근을 자주 하지 않는 대표이다 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대표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또 직원들은 자주 출근을 해달라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 직원들이 다 되게 먹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근을 하면은 엄청 많이 먹게 돼. 밥, 점심도 많이 먹고 카페도 엄청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사실 출근데이는 먹방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근에 빙자한 먹방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해요. 또 저희 회사 성수동인데 또 성수동에 그렇게 맛집이 많잖아요. 그러면 함께 성수동으로 출근을 할까 합시다. 여러분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로드 로아를 신상이 나와서 한번 입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보여드렸던 로아르는 좀 이렇게 격식 있고 좀 공주님 같은 옷이 많았다면 로드 로아르는 좀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옷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신상 캐주얼 아우리로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 이렇게 완전 편안한 느낌 이런 기본티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퍼지는 플레어가 있고 그리고 앞을 좀 더 짧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여름용 반팔, 가을용 긴팔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베스트를 입어볼게요. 오, 캠퍼스 여신룩. 캠퍼스 퀸! 야. 캠퍼스 퀸!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쇼핑몰 이름, 캠퍼스 퀸! 이제 여기 비니 같은 거 딱 하나 써주면 완전히 대학생인 거죠. 이런 캐주얼보다 비니. 웹툰 재질. 좀 많이 안 입어봐서 약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새로운 도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음은 약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이 보고 싶다. 로드 로아르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웰시코기로 돼 있어요, 그쵸? 그 로드 로아르가 영국 황실 약간 요런 느낌을 추구를 해가지고 그 또 영국 황실 강아지 찾아보니까 웰시코기인 거예요. 이렇게 약간 귀여운 멍멍! 여기 지금 강아지가 짖고 있거든요. 달려온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몰래서 달려오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웰시코기! 일로와. 이 친구 이름도 지어줬어요, 여러분들. 로로예요, 로로. 아, 그래서 여기 로로가 맞아요. 로로. 그래서 로로거든요? 로로.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귀여워요. 귀엽고 퓨어한 느낌? 퓨어한 느낌? 이거는 약간 웰시코기 견주들은 무조건 사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 아, 우리 강아지 얼굴이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그 웰시코기 강아지 얼굴 이렇게 귀엽게 그리시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나 없다고 봐. 근데 문제는 얘는 좀 웃고 있는데 또 하나 있거든요, 강아지가? 얘는 좀 듀듀해. 황제, 황태자. 그쵸? 황태자. 황태자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약간 스커트가 굉장히 그냥 아무 티셔츠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싹 대도 되게 잘 어울리고. 약간 이게 되게 뭔가 스쿨룩 같으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스쿨룩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교장 선생님도 딱 있고 여기. 여기 지금 강아지 교장님. 강아지 교장 선생님. 그리고 되게 이렇게 자수를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엠보를 주는 너무 꼼꼼하게 자수가. 이거를 자수를 두셔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자수 퀄리티가 진짜 좋아. 약간 이거 옛날에 그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알아? 그거 약간 그 컨셉이다. 모르는구나? 어때요? 맨투맨 귀여워요. 귀여워. 약간 하버드 기념품 같아요. 행! 주세요 달콤만큼은 아이스크림. 지금 앞에 직원분은 싹 앉아 계시거든요? 학교 나가면 이렇게 입고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치, 그죠? 그치. 저는 그리고 백팩 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백팩 매도 되게 귀여워요. 있나요? 백팩? 볼까? 에코백밖에 없긴 한데 에코백 어울린다. 귀엽다. 이렇게 에코백 딱 매도 그치. 지금 딱 20살 같잖아. 그치? 동생이 이런 플리스도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요거는 골프 칠 때 진짜 너무 예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샷! 아 이런 느낌의 게 스윙을 쭈쭈쭈 나샷! 이런 느낌. 그치. 그리고 이렇게 속바지가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심플한 니트인데 이거 핸드메이드 이렇게 한땀한땀 짜넣어준 깔끔한 이런 니트. 이거 뼈 같아 언니. 뼈 같냐?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 오늘 저는 약간 이런 은은한 연핑크 입고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아이보리 블랙 있거든요. 한번 입어볼게요. 완전 그 뉴진스잖아요. 오 지금 잘 추운다 잘 추운다 저보다 동생이 더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제가 약간 하체에 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으면 그 부분이 싹 가려지면서 좀 말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다. 이거 팔뚝살이 또 적당히 가려주는데 구부려지 않고. 팔뚝살을 완전 가려주는. 그러니까 약간 통통족들은 그게 걱정이거든. 그러니까 니트를 입을 때 내가 부해 보일 것 같은 거. 이거는 약간 나를 반쪽알이로 만들어준다. 진짜 잘 어울려요. 아예 나를 반쪽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씀. 살이 빠져버렸어. 살이 그냥 반쪽을 언니 그냥 없애버렸다. 저도 요즘 팔 얇아갖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까시겠다는 얘기 은근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팔을 싹 가려주는 거죠. 까신지 모르겠죠? 네. 어디가 뼈인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팔이 지금 얼마나 얇은지 모르겠죠? 언니는 어디가 뼈인지 모르겠고 난 어디가 살인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야.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치, 진짜 편안하게 잘 입고 있고 요거 진짜 골프 라운딩 할 때 뭐 테니스 할 때 뭐 일상복으로 그냥 진짜 너무 편하고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요. 그리고 저 스커트 한번 요렇게 A라인 스커트 입었는데 어떤가요? 예뻐. 난 이 스커트도 너무 예뻐. 이렇게 보면 그냥 A라인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여기 살짝 이렇게 히든 단추가 여기 이런 포인트 디테일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커트 원단이 발수, 방풍, 보온 다 되는 이런 기능성 원단이거든요. 비가 오는 날 요즘 비 많이 오잖아요? 방수치만 봐. 좋지. 여러분 저희 회사가 성수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수동 맛집을 꽉 잡고 있는. 아니, 성수동 맛집이 엄청 많은데 그냥 오늘 중식이 땡겨서 여기 왔어요. 여기 중식 맛집. 여기는 탕수육이 맛있어요. 여기 성수동 탕수육 맛집. 여기 컴플룸이. 그렇죠. 아, 여기 제가 백짬뽕이랑 탕수육을 먹으러 왔는데 탕수육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면은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럼 이제 탕수육 이런 걸로 중국집의 클래스가 이제 정해진다고. 근데 여기 탕수육이 엄청 맛있었는데 옆에 테이블 보니까 깐풍기도 맛있어 보이고요. 깐풍기를 언니한테 졸라서 추가를 시킬까 했는데 오늘은 새우가 땡겨서 크림 새우를 시켰다 이 말씀이야. 되게 길게 얘기하네. 거의 백종원 주성이에요. 계산하러 가는 길에 옆에 테이블 메뉴 보고 두 바퀴 더 돌다 나오셨어요. 아, 맞아요. 저희 회사에 그 영양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영양사. 항상 점심 식사 메뉴를 문 열고 들어오면서 말해요. 오늘은 닭갈비. 그리고 저희 회사가 성수동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직원들이 여기 맛집이 많다고. 여기 저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1시간 반 출퇴근인데 1시간 반 오는 성수동에 회사가 있어야 된다. 그치, 여기 그치. 맛집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오늘 성수 맛집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모양 멘도샤니 맛있겠다. 언니는 탄산 안 먹어. 맛있다. 이렇게 빈속에 시작부터 튀김을 넣어주는 거죠? 그치. 여기 잘하네. 탕수육 마실 때 말아. 딱!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양이 이렇게 양 많은 유산소 같아? 진짜 코스에서 조금 나올 줄 알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코스 요리가 이게 맞아? 맛있다. 새우가 여러분 이렇게 통통해요. 진짜 얼굴 맛. 아, 얼굴만 한 거 못 받아. 새우 입장도 들어봐라. 요리류가 진짜 맛있어. 가격도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베이 세트 완전 추천. 근데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시켰어요. 크림 중새우. 와, 동생이 말한 전설의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네. 연기 나는 것 좀 봐. 나 부먹이라는 거 참고하고 가세요. 찍먹이신 분들은 여기 어렵습니다. 이거 딱딱한 거 있네? 그래? 탕수육도 부위가 있어? 겉이 이렇게 좀 까만 게 딱딱한 건가? 약간 딱 봐도 딱딱하잖아. 현지랑 골라줄 때가 훨씬 맛있어. 그래. 형이랑 짜장면 찍는 걸 까먹었어요. 배식자와 소식자. 아, 너무 배불러 대표님. 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 아, 나 힘들어. 배가 갈라지거든요. 크림브렐레 들어갈 데 있어요? 이제 카페를 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 옷이 좋은 게 뭐냐면 배가 엄청 나왔는데 이걸로 칵 가리면 아무도 몰라. 딱 나와있는 부위에 딱 가릴 수 있다는 거. 맞아. 그리고 좀 말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입고 올라프 만났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말랐다면서. 팝업스토어 했을 때 그 언니 보러 오신 올라프 분님들이 나한테 왜 말랐지? 분명히 안 말랐었는데 왜 말랐지? 실제로 보니까 말랐지? 언니 왜 말랐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가냐면 크림브렐레 먹으러 가고 있어요. 크림브렐레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데 내가 특별히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솔직히 조회수 안 나와도 상관없어. 저는 상관이 있습니다만 왜냐면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 그 카페집은 거기가 크림브룰레도 맛있기는 한데 커피가 진짜 맛있어. 되게 유명한 감자탕이잖아, 그죠? 24시간 줄 서 있는 감자탕. 하지만 아무도 서 있지 않아요, 지금. 아, 오늘만 예외예요. 오, 진짜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꼭 가자 그랬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는. 그리고 저 저기서 맨날 로또 사요, 여러분들. 저기 우주노래방 옆집에서. 한 번도 아직 당첨이 안 됐답니다. 여러분들 꿈에 제가 로또에 당첨된 꿈을 꿔가지고 그 로또 번호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가지고 바로 로또를 샀는데 완전 꽝!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매종 성수동. 여기 제가 좋아하는 또 삼겹살 집인데 또 추천 맛집입니다. 토마토 라면도 맛있고 저기 찍어 먹는 거로 잼을 줘요. 삼겹살을 잼에 찍어 먹는 약간 블루베리 같은 잼. 성수는 365일 공사를 해요. 여러분. 원래 성수는 이런 데에다가 그 테이블에 의자만 놔도 잘 돼. 인테리어 벌써 완성. 이거 인테리어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면 이름이 유스트레스야? 언니 요즘 유스트레스 상태잖아. 여러분들 공사 중이라 시끄러운 점 이해해 주세요. 나 요즘 퀵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조만간 예쁜 아우리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좀 아니네. 뭐가 퀵해? 퀵 ASMR. 아, BGM이 수익 창출을 막을 것 같거든요. 티를 말려주고 카페인. 와우. 맛있어. 인생 같네. 쓰고 달고, 쓰고 달고. 제 요즘 인생은 조금 쓴데요. 크림브룰레 같은 날이 오겠죠. 근데 그 크림브룰레 같은 날이 오려면 그렇게 박살이 나야 돼, 한 번은. 밀가루베리. 턱배기가 한번 깨지면 꼭 박살이 나야지, 이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인생이랑 닮았어. 신기하다. 여기 새로 오픈한 카페 같거든요, 지금. 대박이다. 감성 대박. 여기 앉아서 아메리카노 들고 찍으면은 알지. 알지, 알지. 감성이지. 성수동은 여러분 정말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디올 팝업도 있고 샤넬 팝업도 있고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그렇지. 누아르도 있고. 그렇지.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또 핫한 카페예요, 여러분. 누데이크. 여기 굉장히 예술적인 빵집인데 케이크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대답해야 될 것 생겼어. 어머, 오이크. 오이 케이크를. 사람같이 생긴 케이크도 있어. 언니 여기 온다고 혹시 연락드렸니? 아우리한테 딱 사이즈가 맞는 크로아상이 있네요. 우리 강아지도 이거 4개 먹으면 배고파 하겠다. 이걸 먹어봐야 돼. 원형 테이블에 앉았고요, 여러분. 테이블 가운데엔 이런 게 있네요. 나 완전 명당이야. 여기가 제일 정면이거든요.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 같은 맛. 오, 진짜. 이렇게 약간 굉장히 작은 버거, 그다음에 새카맣게 판 양고기. 그리고 약간 비누 나왔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공기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느낌. 솔직히 만드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굉장히 애쓰셨어. 이번에 말이야, 크루아상을 이만하게 만들 수 있나? 저는 햄버거 먹어볼게요. 햄버거 맛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크림빵 맛이야. 여기 지금 계속 제가 빵 먹는 거를 지금 이분이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맛있니, 맛없니, 이런 느낌으로. 맛없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빵으로 변해서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야.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되거든요. 석탄으로 변한 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 빵 맛이에요. 대망의 오이 케이크. 우와, 진짜 여러분들 이게 오이예요. 오이 모양이 아니고 찐 오이야. 오이를 오이 케이크. 나 빵으로 변할 뻔했어 방금. 아닙니다. 너무 향긋하고 상쾌한 향이 납니다. 목욕탕, 내 어렸을 때 갔었던 그 목욕탕의 추억이 떠오르는. 맛있지?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아, 어떤 맛이냐면요. 약간 풀맛. 풀, 자연. 되게 촉촉한 메론 사탕 맛이 나는 오이 비누를 먹은 맛. 안에 뭔가가
이게 뭐지? 미자. 안에 들어있는 건 토마토예요. 이걸 척척산중이라고 하죠. 토마토와 오이가 이렇게 입에서 향긋하게 왈츠를 추고 있어요. 지금 오이와 토마토의 지금 사교 파티 향연은 지금 신기한 그 잡채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난 좋아, 난 호야. 오, 말고. 아,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도 거의 끝났네요. 이제 다시 복귀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래로 가자고, 이제. 가자.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밀린 업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날 제법 먹죠. 또 제 업무의 일부는 사진 찍는 거 아니겠어요? 예쁜 카페에 사진 찍으러 왔어요. 여기 또 저희 직원들이랑 자주 오는 수플레 맛집이거든요. 여기 회의한 게 되게 좋아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거 맛있다. 이거 뭐야? 그 오렌지 청과 자몽으로 만든 음료래. 나도 마실래. 나왔습니다. 짜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이 퐁실퐁실한 이 수플레 한번 보이시나요? 딸기 장난 아니다. 퐁실퐁실 그죠? 나는 그쵸? 원래 팽케이크 그쵸? 싫어하거든? 근데 여기 너무 맛있어. 나 수플레 팽케이크에 꽂혔잖아. 오. 제가 예전에 여기서 수플레 먹었던 사진이 반응이 좋았어요, 인스타에서. 오늘 저녁은 재혁이랑 물류회의하면서 먹기로 했어요. 아 진짜? 물류회의 맞아? 너무 오빠 그 오, 화포식당가? 응, 화포식당가. 그 성수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고깃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도 가봤거든? 근데 화포식당 여기가 훨씬 맛있었어. 진짜. 알았어. 요즘 물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요즘 깨끗하게 나가려고 노력 많이 하고 건물 같은 거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앞에서 재혁이가 되게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동생이 치킨하고 한 된장죽 계란찜입니다. 맛있네? 갈매기 다 여기 구워주시는 게 장점이에요. 오늘 저의 소소한 역할 가져서 감사하고 좋아요 거지.